안녕하세요. 더 포세린 세미나 김정용입니다. 나는 스테인 한 것뿐인데 빌드업 기가 막힌다고 한다? 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임상 케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 퇴근을 앞두고 글레이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한번 보실까요? 41번, 31번 지대치에 캔틸레버 2번이 있는 케이스인데요. 지르코니아 코핑 위에 빌드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지대치가 있는 부분에 치아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핑의 두께를 0.5mm로 잡았더니 파우더가 남아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폰틱이 있는 부분에는 파우더의 색감이 우러나서 정확한 목표 쉐이드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반면에 지대치가 있는 부분에는 파우더가 현재 거의 없거나 얇아져 있는 상태여서 당연히 색감은 약해져 있고요. 에나멜 절단 위쪽에 보면 코핑이 드러나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감쪽같이 해결해서 빨리 퇴근할 수 있을지 우리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치 부분의 두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절단 부분에 보시면은 네, 0.5mm, 0.6mm 코핑이 0.54로 잡았는데 네, 역시 0.6mm 정도로 굉장히 얇은 상태고요. 파우더로 지금 에나멜이나 치경부의 색감은 현재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쉐이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글레이징 하기 전에 어떤 리퀴드를 발라서 최종적으로 글레이징 한 쉐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어떤가요? 폰틱의 색감은 깊은데 지대치 있는 부분은 하얀 느낌의 색감이 나오죠? 자, 지금 이 쉐이드는 A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폰틱은 A2에 맞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지대치는 하얗게 뜬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에나멜 느낌도 폰틱 부분에 파우더가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퇴근 시간입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 마이크로 빌드업입니다. 마이크로 빌드업 스테인을 할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를 지금 팔레트 위에 덜어놓은 상태. 자, 왼쪽에 있는 것은 A2 쉐이드의 색감. 근데 스테인처럼 겉에만 겉도는 색깔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지 빌드업을 두껍게 한 것처럼 깊은 A2의 색감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얇게 발라서 구워졌을 때의 두께 0.1mm 이내에서 A2 색감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나멜을 대신할 수 있는 스테인 재료입니다. 혹시 0.1mm 두께로 에나멜을 엄청 자연스럽게 빌드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얇은 붓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얇게. 요 정도로만 해도 색감은 나옵니다. 얇게 끝. 어떤 결이 나타나면 이렇게 쳐주셔서 뭉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아주 얇은 막이 고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역시 처음에는 파우더가 스테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쳐서 원하는 부위에 쉐이드 색감, 목표 색감을 얹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적당한 점도만 유지하시면 일은 굉장히 쉬워지고요. 이번엔 에나멜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 에나멜 스테인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코핑이 드러났었죠?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떠서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네, 아주 얇게 지금 형태 다 냈고 아주 얇게 그냥 타타타 해주면 얘네들이 서로 붙어서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자, 마이스치아도 여기 얇게 아주 얇게 톡톡톡. 네, 순면에만 톡톡톡 톡톡톡.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아주 톡톡톡. 네. 그리고 얘 점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얇은 상태로 보세요. 네, 매끄럽게 퍼지죠? 네, 지금 서비컬 색감과 위에 에나멜까지 바른 거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굽기 전 상태인데요. 굽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워져서 나왔고요. 다시 리퀴드를 발라서 색감을 확인하면, 자, 어때요? 네, 색감이 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에나멜 느낌도 좋고요. 자, 쉐이드 가이드와 비교를 해보면, 네, 아까는 하얗게 딱 떴었는데 지금은 색감이 똑같죠? 일단 빌드업한 아이가 쉐이드 가이드와 똑같은 쉐이드를 보여줘야 되고, 폰틱 부분, 지대치가 있는 부분, 얇은 부분, 코핑 색깔 하얗게 떴었는데 색감을 가지게 됐고, 자, 위에 절단 부분에 에나멜 느낌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글레이징 나왔습니다. 색감, 쉐이드 색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는 지금 4개 치아의 서비컬 부분, 지대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얇아서 코핑에 하얀 느낌, 두께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폰틱처럼 두껍게 색감이 나와 있고, 에나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두께를 확인해 본다면 0.1mm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가장 얇은 두께로 쉐이드 색감과 에나멜이 두껍게 올라간 것 같은 깊은 색감 쉐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스테인처럼 색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나멜을 빌드업한 것처럼 두꺼운 느낌까지, 네, 마이크로 빌드업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은 임상에서 스트레스가 적게 하지만 저 자신감은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포세린 세미나였습니다.